안녕하십니까. 항공무선통신의 저자 이강희입니다. 항공무선통신 이번에 사판을 발행을 했습니다. 개정판이라 해서 내용이 많이 변경된 건 없습니다. 다만, 용어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좀더 실무에서 많이 사용하는 용어로 이렇게 변경을 했고요. 실무에서 실무 능력을 좀더 향상하기 위해서 후반부에 사례를 많이 수집을 해서 수록을 해놨습니다. 사례가 살짝 사실 많이 중요하잖아요. 최근에는 그 FA나 이런 데서도 관제사라든지 조종사들이 그 학습을 위해서 이런 항공 무선통신 내용을 많이 공개를 하고 있어요. 요새 무선통신 장비가 아주 좋잖아요. 그래서 아주 깨끗하게 잘 나오는데 그런 내용의 그 교육이 될수 있는 일부 내용을 한 8개 정도를 발췌를 해서 수록을 해서 여러분들이 항공 무선통신을 이해하는데 그리고 그 실무 능력을 이렇게 키우는데 도움이 될수 있도록 좀 개정을 했습니다. 하여튼 그 먼저 이렇게 그 항공무선통신을 계속 발행할 수 있도록 우리 그 끊임없는 성원을 해주신 우리 독자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항공무선통신은 뭐 우리가 뭐 필수 과목 중에 하나잖아요. 조종사하고 관제사하고 의사소통 매체니까. 그런데 뭐 우리는 누구든지 뭐 공부를 많이 해라 공부 열심히 해라 공부해라 하는데 대체 무엇으로 어떻게 공부를 하라는 건가?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실제 그이 항공무선통신이 책자가 발행되기 전까지 시중에는요 이런 무선 통신 책자가 거의 없었어요. 거의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전혀 없는 건 아니고요. 뭐 항공사라든지 아니면 그 대학이라든지 이런 군에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간단하게 이게 제작한 것을 이렇게 사용을 했기 때문에 민간인 신분으로서 이런 것을 하참 받아보기가 굉장히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이제 막 군에서 이렇게 훈련을 했지만 군에서 훈련하고 오산 비행장에서 비행을 했지만 이렇게 많이 그 당시 뭐 벌써 한 25년 전뭐 30년 전인데 그 당시 뭐 우리나라 항공교통이 그렇게 많았습니까? 그런 별로 없었잖아요. 별로 없다 보니까 무선 교신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사실. 군에서는 특히 민간하고 거의 교신 안 하고 간당간당하게 이렇게 하는 거 하기 때문에 무선 교통에 대해서 이렇게 뭐 광대한 양이 있는 줄 사실 저도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국제공항 같은 경우 항공 무선 통신 왜 이렇게 또 중요하냐? 예를 들어서 뭐 국제공항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자국 항공기만 운영되나요? 아니잖아요. 뭐전 세계의 그 항공사들이 다 취항을 하는데 각국 조종사들이 자기 말로 다 얘기한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마 그 제일 혼란이 벌어지겠죠. 그래서 이런 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카오에서 항공 무선 통신은 영어로 해라. 이렇게 표준어를 정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이륙이라든지 착륙이라든지 이런 하여튼 중요한 상황별로 어느 정도 폼을, 형식을 딱 정해놨어요. 형식을 만들었답니다. 폼을. 그러니까 처음 시작하는 우리 관제사라든지 조종사는 이와 같은 기본 전문 용어하고 그다음에 이러한 그 형식 폼을 딱 숙지를 해놓으면 상당히 그 소통을 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 이런 측면에서 항공 무선 통신 책자가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한 거고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무엇으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한 것이 항공 무선 통신 책자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소개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그 V-18 항공도죠. V-18 항공도인데 이게 아마 이걸 가지고 우리가 다시 항공도에 대해서 제가 다룰 겁니다. 분명히. 저기 이 빨간색 부분 요 그곳이 제가 비행을 했던 곳이에요. 벌써 뭐꽤 오래됐는데 여기가 리퍼블릭 에어포트인데 클래스 D급 공항이 있는 거죠. 관제탑이 있는 공항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주변 공항을 한번 보세요. 그 주변 공항이 존 F. 케네디 공항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 이쪽에 뉴워크 인터내셔널 에어포트고 이쪽에 있는 것이 라가디아 도메스틱 에어포트예요. 그럼 요것만 해도요. 여기만 해도 이 교통량이 굉장히 많아요. 네? 교통량이 굉장히 많다고요. 그러니까 여기를 전체를 그이 전체를 누가 관장하냐면 그 뉴욕 어프로치에서 다 관장을 하니까 얼마나 이쪽에 공항이 바쁘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요 공항 그 활주로 한번 보세요. 4개잖아요, 4개. 이게 또 4개가 평행으로 되는 거다
이렇게 그 교차되어 있잖아, 직각으로. 이쪽에 이제 라가르디아. 라가르디아는 이제 두 개고, 이쪽 그 뉴웍은 또세 개고. 그러니까 여기로 다 이것을 다 받아야 되니까 엄청 이렇게 바쁘더라고요. 처음에 갔을 때 굉장히 당황했어요. 여기에 적응하는데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그럼 뭐 어떻게 하면 그래도 적응해야 되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어느 정도 영어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이런 그런 상태에서 이렇게 적응을 했으니까 제가 그렇지. 처음 하시는 분들은요, 여기 못 들어가요. 굉장히 힘들어요. 또 왜냐면 여기 이제 현지 교관들하고 사정이 이제 이쪽 지형에 잘 많이 익숙해 있으니까 현지 교관들하고 사실 몇 차례 이렇게 같이 비행을 이렇게 통과 비행을 훈련을 합니다. 훈련하면서 이제 이거에 익숙해지고 또 이제 부가적으로 트랜시버를 구입을 해서 어느 지역에 가면 이 교신 내용이 아주 잘 들리는 곳이 있어요. 어? 그럼 그 지역에서 켜놓고서 계속 청취를 하는 거예요. 청취를 하고 받아 써보고, 그죠? 다시 이제 큰 소리로 이야기를 말을 해보고 또 필요하면 녹음을 해서 숙소에 돌아와서 다시 연습을 하고 이렇게 해서 숙달을 했지. 이게 그냥 그 여러분들 뭐그뭐 비행 경력 뭐별 짧은 사람들이 이렇게 복잡한 공항에 못 들어갑니다. 이게 굉장히 왜냐면 여기서 공중 충돌이 일어날 수도 있고 만약 공중 충돌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유발했다고 하면 당신은 바로 추적이 됩니다. 추적이 돼요. 추적돼서 상당한 벌금뿐만 아니라 잘못하면 큰 불이익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현지 교관들하고 이제 익숙할 때까지 같이 이렇게 다니면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것을 제가 꼭 필히 권장하죠. 그냥 무조건 그냥 라저 하고 그냥 이렇게 간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 무지하게 많은 그 운송용 항공들이 막 운항하는데 그런데 아무데나 끼어들었다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안전을 위해서라도 이렇게 복잡한 공항에는 한그 교관이라든가 아니면 현지 사정에 익숙해 있는 사람들하고 같이 비행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점을 참고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어요. 자, 여러분들이 유튜브 같은 걸 이제 많이 공개돼서 그걸 보시면은 그볼때 보면 엄청나게 빠르죠. 에? 관제사가 지시하는 내용이 엄청 빠르다는 걸알 수가 있을 거예요. 진짜 빠릅니다. 그것을 우리는 이렇게 빠른 것이 처음부터 그 사람이 태어나서부터 이렇게 말을 잘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이렇게 훈련이 된 거예요. 훈련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못 하겠어요? 이런 내용. 그다음에 형식, 전문 용어, 그걸 다 교육을 하고, 그다음에 뭐한 달만 교육을 해봐요. 거의 그 유사한 상황, 그다음에 유사한 패턴에 그 내용을 이렇게 쭉 하는데, 1년 뭐 실무에서 뭐한 10년 정도 했으면 이 정도 못 하겠습니까? 여러분 못 하겠어요? 여러분도 그 정도 하고도 남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훈련 하면은 다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거의 교육 심리학에서 스키마, 즉 도식이 형성이 됐다. 도식이 형성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ATC 클리언스가 한번 사례를 들어봤거든요. 여러분들 한번 받아 적어보세요. 준비됐습니까? Cessna 123 Bravo cleared as file. Maintain runway heading for radar vector 18. Squawk 0700 just before departure. Departure control frequency 120.4. 어땠습니까? 받아 적었나요? 힘들죠. 힘듭니다. 이걸 다 받아들이려면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조종사들은 자꾸 훈련을 하는 겁니다. 훈련을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이렇게 훈련합니다. 이렇게 받아 적어요. 이렇게. 간단하죠? 이렇게 해서 이 전체 내용을 다 어떻게 썼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숏핸드를 하는 거예요. 속기. 이렇게 적으면 필요한 내용 여기 다 들어있잖아요. 이렇게 리드백 하면 오케이, 리드백 이즈 코렉. 딱 나오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우리는 도시마 훈련에 의해서 도식이 형성이 됐다. 우리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도 할수 있습니다. 이제 주변에서 레이디오 커뮤니케이션에 익숙하기 위해서 많은 조언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도 이건 한번 참고해 보시고 또 책에도 한국무선통신에도 서술 좀더 세부적으로 무선통신 키를 잡는 방법부터 어떻게 이제 막 바로 관제사가 많은 통신 중에서 거기서 딱내 찬스를 딱 잡는 거 그런 것까지 세부적으로 거기다 기술을 해놨으니까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면 되고요. 제가 이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그런 복잡한 거 예를 들어서 비관제 공항이라든지 관제가 그렇게 한가한 곳이 있어요. 그런 곳에서는 현지 교관이나 현지 사정에 능숙한 조종사의 도움을 받을 필요는 없지만 이와 같이
복잡한 데에서는 처음 아직 익숙하지 않았으면 반드시 현재 익숙한 조종사의 도움을 받아야 안전을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자, 이 내용은요, 이렇게 뭐쭉 제가 했습니다. 왜 처음에는 이렇게 나오면은 홈페이지에다 이렇게 글로 써놨잖아요. 글로 써놨는데 그것도 한계가 있으니까 또 이렇게 뭐 동영상 강의를 어차피 시작을 했으니까 동영상 강의를 이렇게 뭐그 비하인드 스토리도 좀 얘기도 하고 이렇게 쭉한더 많은 내용을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수 있으니까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건 차례입니다. 차례 보면 대략적으로 알수 있겠잖아요. 어떤 내용이 있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쭉 정지 화면을 꼭 보세요. 네, 여기까지 다 이제 차례. 다 한번 볼수 있고, 또뭐 화면도 훨씬 좋으니까 보시기 훨씬 나을 겁니다. 책. 자, 일장 같은 경우는 뭐 항공교통 관제실. 여러분들 뭐 항공 같은 일반 사람들은 그냥, 아이, 그냥 뭐 관제탑. 이렇게만 알고 있잖아요.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그렇습니까? 아니죠? 여러분들 절대 그렇지 않을 거라고 좀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단어마다 이렇게 키워드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단단한 용어만으로도 의사소통이 가능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은 여러분들이 쭉 한 번씩 쫙 학습해 놓으면 나중에 여러분들 유튜브 같은 거 이렇게 방송 들을 때 그런 내용이 딱딱딱 들릴 거예요. 아, 그런 내용. 그리고 여러분들 이렇게 알아야죠. 학습을 해야 됩니다.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뭐 이제 뭐 활주로, 뭐 유도로 이렇게 그림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 놨으니까 여러분들 이거 이해하는데 뭐 훨씬 쉬울 거예요. 그렇죠? 뭐 이제 무슨 기본 통신 용어 다 알아야죠. 이건 뭐 시험 같은 데도 많이 시험 문제 필기 시험 같은 데도 많이 나오는 거니까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뭐 이제 이게 앞권입니다. 여러분들 그 무선 통신 상황이 얼마나 많겠어요. 예를 들어 이륙부터 착륙부터 시작을 해서 공중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상황, 뭐 예를 연료를 배출하거나 뭐 이런 상황. 근데 여러분들 이게 제일 마지막 한번 4의 41 같은 경우 레이더 벡터 같은 레이더 벡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을 사례를 쭉 설명을 해놨습니다. 사례를 들어서요. 요거 뭐 보면 B등급, C등급. 거기는 또 공영에서는 또 특별, 굉장히 뭐 항공교통량이 많이 밀집되는 곳이니까 또 특별히 주의해야 되거든요. 이런 데는 대부분 다 레이더 관제가 이루어지는 곳이니까 여기에서 과연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런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뭐 이제 계기비행 말할 것도 없죠. 계기비행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출발부터 시작을 해서 마지막 종료할 때까지 기술을 해놨어요. 네, 이제 마지막으로 뭐 ATC 용어 그러죠. 여러분들이 아래 이것을 쭉 한번 좀 보시고 자꾸 익숙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용어는 나중에 다른 용어에서도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12장에서는 종합 연습으로 VFR로 그다음에 ATC 사례를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사례를 이렇게 쭉 해서 간단간단하게 설명을 덧붙여서 놨으니까 여러분들 이해하기.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항공 무선 통신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렸습니다. 이 책은요, 뭐 어떤 군에서나 대학에서 이렇게 채택을 해서 많이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제가 소개 말씀드렸잖아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런 책이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책을 참고하시면 크게 도움이 될 것이고 이렇게 동영상으로 여러분들이 책을 선택하는데 도움이 될수 있도록 쭉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감사합니다.